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도정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책, 청년 정책 등 도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현장 내용 전해드립니다.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경기도와 도의회의 협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묻는 질의가 첫 질의로 던져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와 협치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협의회도 발족해서 지금까지 13회 정책협의회가 있었고 기본소득조례 제정, 또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같은 66건의 중요한 정책협의 성과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은 모두 7명의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의 필요성과 대응책에 대한 질의는 집중됐습니다. 코로나19를 관계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 변화 맞는 관광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군별로 비슷한 상품을 각자 만들고 각자 홍보할 것이 아니라 유사 권역의 문화, 역사, 관광 자원과 같은 교통선을 연결하는 권역별 관광벨트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개별적 지역 단위의 관광 자원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도도 권역별 관광 거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정책도 여러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동이 잦고 주거비 부담률이 높은 청년 세대 특성에 맞춘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한다고 보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주거권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경기 행복주택과 청년 매입 임대주택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진행 상황과 장애인 이동권 정책, 군공항 소음 피해 대책 등 도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임시회 3차 본회의 역시 도정질의 일정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